안녕하세요, 여러분. 촉촉한 셰프. 네, 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플로리안이 독일에서 오셨죠? 맞습니다. 독일 하면은 맥주, 소시지, 자동차. 그 간단한 나라 소개죠. 앞으로 함께 즐길 거는 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플로리안 씨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한국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국뽕도 많고. 그린뉴딜이랑 네. 탄소중립 관련해서 뭐 이런 여러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되게 확대되고 관련 신기술이 개발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이제 플로리안 씨가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기업에 실제로 찾아가서 1일 사원 컨셉으로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아, 그럼 믿고 한번 맡겨도 괜찮을까요? 네,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일해야 될 곳이 태양광 발전소 관리하는 곳이에요. 태양광 발전소? 날씨 확인 안 하셨어요? 오늘 30도 넘어요. 졸은 줄 알겠어요? 아, 덩치신 거죠, 그쵸?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태양광 발전소를 관리하는 곳이 강남 한복판에도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진짜로 강남 여기 건물 상암밖에 없는데 여기 태양광 발전소 있다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미션이 있어요. 아, 뭔데요? 기업에 있는 체크포인트를 네, 하나씩 체크해야지만 퇴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체크포인트가 어디 있는데요? 아, 되게 복잡한데? 야, 이 글씨가 엉망인데요. 누가 썼어요? 야, 이 양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솔라커넥트 대표 이영우입니다. 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플로리안 씨 첫날이라서 제가 가이드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와, 큰 영광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플로리안 씨, 이거 받으시죠. 저희 회사에 처음 입사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웰컴 키트입니다. 오! 오늘 어떤 업무 하면 될까요? 여러 군데 있는 발전소들을 저희가 통합해서 원격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와 관련된 업무를 한번 경험을 하실 거고요. 까고 해야겠네요, 제가. 이 회사 솔라커넥트의 자랑거리. 아, 저희 자랑거리가 너무 많지만 첫 번째는 발전왕이라고 하는 모바일 서비스가 있습니다. 런칭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발전소 개수로는 한 6,000개 이상, 용량 기준으로는 한 1,200메가와트 이상이 이걸 쓰고 계세요. 두 번째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태양광 대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3년 연속으로 태양광 대여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 체크포인트 하나 중 하나 아닌가요? 대여 사업자 맞아. 오, 이거 채우면 되겠네. 재생 에너지 및 그린뉴딜 채용 장치 성과에 대해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지 한 4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4명이서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한 110명 정도까지 팀원들이 많이 늘어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고용 창출을 엄청나게 해냈다. 여기 솔라커넥트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오늘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름이랑 직급으로 부르지 않고 닉네임으로 부르거든요. 뭘로 할까요? 고향이 어디세요? 아, 저는 논산. 논산이요? 논산 명의신입니다. 그러면 논산 어떠세요, 닉네임으로? 아, 좋아요. 예, 퇴근할 때까지 논산. 나는 논산. 그럼 제가 오늘 이 업무를 한번 네, 한번 배워보실까요? 네, 이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쌤이라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발전소의 현재 상태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경고 알람이 떠 있거나 경고 알람이 두 개 떠 있네. 네, 떠 있어요. 그리고 어떡하지? 발전이 정지되어 있다거나 이런 발전도 지금 확인이 바로 가능해요. 네, 저희가 이 취득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현장 바로 네, 출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고객분들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하루 종일 하신 거예요? 그냥 보고 뭔가 그런 거 뜨면은 뭐 한 클릭하고 끝? 그건 아니고요. 아, 참 쉽네요 이거. 너무 좋다. 프로그램이 참 쉽죠. 진짜로 회사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영어도 가능하고 독일어도 가능하고. 그냥 바로 끄시죠. 그렇습니다. 가세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멀리 가세요. 네, 우리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고객 만족시키는 맞춤형 OMM 프로세스. 피오팀의 라일라입니다. 라일라? 네, 라일라요. 나도 닉네임 있지.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논산. 아, 논산. 실제로 고객님이 그 발전소를 핸드폰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저기 찾아왔는데.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발전왕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거 없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내 발전소의 현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지금 그 지역의 날씨가 어떤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지금까지 내 발전소가 몇 시간 정도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을 발전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와 진짜 무슨 코인 하는 것 같아 지금. 주식하세요 혹시? 네. 나도 한번 이걸 직접 해보고 싶은데 이걸 나도 되는 거지? 네, 직접 한번 해보세요. 발전왕. 바로 여기 뜨네. 이제 발전소를 체험해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부터는 나도 발전왕입니다. 뭐 핸드폰으로 하는 그 자체가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직접 가지 않아도 모바일로 내 발전소가 잘 발전하고 있는지 발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거를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모바일. 네. 체크포인트 하나 떴어. 모바일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 관리. 짜잔. 발전소에 지금 약 1.2기가와트 6800여 개소의 발전소가 지금 발전왕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세종시 인구 전체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 양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오지게 많은 거죠? 네네. 와 짜잔. 스타콩.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사업팀 리드를 맡고 있는 케빈이라고 합니다. 이 부스에서 이 수많은 데이터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 신사업팀에서는 발전소 데이터를 모아서 VPP를 구축하는 솔루션들을 만들고요. VPP? 그것도 뭐죠? 너무 어려운데? 신재생 에너지들은 보다 작은 단위에서 불안정성을 갖고 발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이나 태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니까요. 이러한 작은 단위의 발전소들을 모아서 큰 발전소처럼 취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VPP라고 해요. 이 설명이 진짜 레전드였어요. 오,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못할 것 같아요. 짜잔. 그 신재생에너지 좀 더 널리 많이 포급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자원들이 또 알리백이라는 캠페인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알리백도 뭐죠? 알리백은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라는 자발적인 캠페인이에요. 이제 RE팩이 나오니까 이게 또 우리 하나 키워드 아닌가요? 아. 오. 자, 이제 그냥 재건하면 되는 거죠? 다 끝났어? 다 끝난 거죠? 네, 아니요, 재밌어요. 여기 웨이터 너무 좋아요. 흥미도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계속 일하는 거 어떠세요? 한 것만 몰라. 다음 부스로 넘어가시죠. 짜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 오신 신입분이시죠? 어떤 부스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저는 피플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톨라 커넥트에서 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1년 반이 조금 안 됐어요. 올해 채용 기획. 최근에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난 일요일에 서류 전형이 마감이 되었고. 그럼 그 남은 분 지금 보시는 분들 다 포기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공채 외적으로도 지금 상시 채용으로 열려있는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채용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열려있는 포지션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 뉴딜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확대되면서 저희 솔라 커넥트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들과 일하고 싶으신다면은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짜잔. 실제로 내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너무 신박했어요. 체크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업무 잘 완성했죠? 여러분도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박아주시고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